참가를 부탁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모든 것, 탄생 배경부터 음악적 해설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함께 부르는 시간, 찬송가를 부탁해. 우!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웨이처치의 김형준 목사입니다. CCM 작곡가 조은혜입니다. 네, 오늘 찬송가를 부탁해 퀴즈 알려주시죠. 네, 오늘 퀴즈는요. 1929년경 미국의 이 일이 있을 때 이 찬양이 사람들에게 큰 힘과 어떤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요.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번 경제공황, 2번 9.11 테러, 3번 남북전쟁, 4번 아간파천. 네,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SBS, S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강릉 포남동 경찰서 사거리에 위치한 A&M포 커피에서 드립백 커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주실 찬양은요? 네, 오늘은 411장 아 내 맘속에입니다. 네, 이 찬송가는 어떤 분이 지으신 곡인가요? 네, 이 찬양은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도기 사업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성공하셨던 윌 머피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과 결혼했던 앤 머피 여사님께서 작사하셨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사업의 성공으로 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또 베풀었습니다. 특히 이제 머피 여사님께서는 찬송 작사가이시면서 복음성가 가수인 동시에 음악과 또 노래와 대중연설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청중을 사로잡는 그 언변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런 아주 달변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업에 열정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재능도 많고 복음 사업에도 열심히 헌신하셨네요. 제가 봤을 때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이제 뭐 사업도 성공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또 그 맡겨주신 재물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잘 되게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그거를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재물들과 자기가 가진 재능을 쏟는 분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29년경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닥치게 됐습니다. 이 초기에 남편이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명예와 재물을 모두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버뱅크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친척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녀가 캘리포니아에서의 어떤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작곡가인 필 케르가 이제 그녀를 찾아오게 됐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평화롭고 내적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이 노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1908년에 그녀가 작사 작곡을 해놨던 찬송가 411장의 아 내 마음속이라는 곡입니다. 이후 필케르는 그녀가 쓴 찬송가의 가사 내용을 그대로 그녀의 모진 시련 가운 속에서도 항상 밝고 희망찬 얼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았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경쾌하고 밝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 평화라는 가사가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담긴 가사로 인해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고 지금도 이 찬양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30년대 불어닥친 미국의 경제공황 때 대부분의 미국 교회에서 이 찬송가로 인해서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고 위기를 벗어나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 찬양 첫 소절부터 희망적인 분위기랄까요? 네, 그렇죠. 그 곡조 자체가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또 가사 자체가
기쁨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그냥 부르기만 해도 진짜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이 작사자분께서 직접 고난을 겪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부유하고 굉장히 그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시다가 남편의 죽음 그리고 집안의 몰락 이런 것까지 다 경험하셨던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참 기쁨이다 이런 거를 직접 증언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 찬송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고백이 담겨있는 이 가사가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쓴 가사인데요. 말씀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는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대면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사님께서 작사하신 이 찬송은 오늘날 우리들이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위로를 주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게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아 정말 내가 기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에 있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쁨을 맞이하고 또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매도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심지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나눴는데 사도행전의 14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게 돼요. 근데 돌에 맞게 되는데 그 돌에 맞게 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그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돌로 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그곳까지 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예 끝까지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정적인. 예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성 밖에다가 가져다 버린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곳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 저런 삶이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또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거기가 어떻게 보면 내가 돌에 맞아서 다시 죽을 수도 있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곳인데도 기쁨으로 그 걸음을 걷는 것을 보면서 와 저런 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삶이고 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기쁨이 있는 삶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뭐 하루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뭐 로또 당첨되면 좀 기쁠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네. 매번 기쁘세요? 저 항상 기쁘죠. 진짜요? 네. 아니 저도 가끔씩 이렇게 망각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좀 약간 낙담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항상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두고 금방금방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국에는 이 길 끝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를 쓰는 그 동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 1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들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이들보다 환경과 물질이 풍족한 상태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머피 여사님께서 이 곡을 작사했을 때 그 미국의 전체를 뒤덮었던 그 경제공황, 네. 이때 뭐 성도의 가정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고 너무,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그렇죠. 남편도 돌아가시고 본인도 경제적으로 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리고 또 이 그때 당시 미국의 경제공황 때문에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이 서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함으로써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던 이 찬송가 아 내 마음속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 안에 샘솟는 이 기쁨을 원동력을 삼아서 우리도 지금 요즘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막 연일 뉴스에 보면은 뭐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기름 넣기 네. 무서워요 이제.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죠.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안에 늘 기쁨이 넘침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을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473장 안의 마음속의 음악적 해설 조은혜 사모님께서 해주시죠. 네, 이 찬송가의 가장 큰 특징은 변박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타이밍에 변박이 나오는 건지 혹시 예측이 되실까요? 거기 후렴 부분에서 좀 박자가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몇 박에서 몇 박으로 바뀔까요? 4분의 3에서? 네, 4분의 3에서. 4분의 4로. 아, 네, 정확합니다. 아, 역시 음악 천재들. 컨닝이죠. 아, 내 마음속에 궁짝짝 이렇게 발라드로 진행하다가 4분의 3박은 좀 이렇게 약간 서정적이잖아요. 그러다가 주가 함께 계셔 신나게 이제 또 후렴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변박 중에서도 아, 나 변박이다 하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알려주는 곡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뭐 이런 찬송가는 따다다다 따다다다 이렇게 후렴에서 4분의 3에서 4분의 4로 바뀌어도 잘 티가 안 나죠. 네.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오, 신기하네요. 네, 걔도 4분의 3에서 4분의 4로 가는 앤데 티가 많이 안 나요. 근데 얘는 리듬 자체가 발라드에서 뭐 셔플 뭐 행진곡처럼 막 기쁜 분위기로 막 바뀌니까 확실히 변박 티가 나는 곡입니다. 근데 오늘은 변박 티 안 나게 변박인데 변박 티가 안 나게 변박 티가 안 나지 않게 부드럽게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발라드 뒷부분까지 이제 발라드로 서정적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럼 기쁨 그 흥이 좀 덜하지 않아요? 그 잔잔한 속에 고백하는 기쁨. 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잔한 중에 기쁨을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멜로디 똑같은데 그게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지나요? 반주법으로? 네, 달라집니다. 어떻게 반주를 하시길래요? 그냥 부드럽게 살짝 템포를 땡기고 그리고 셔플 느낌으로 행진곡처럼 따단 따단 단 하고 연주하면은 분위기가 바뀐데 따다다다다 아, 부드럽게 좀 풀어서 좀 아르페지오 느낌으로 하는 건가요? 아르페지오 느낌 하면서 그다음에 셔플 키를 싹 빼고 아. 네 그렇게 가면 셔플을 하면은 약간 이렇게 말 타는 느낌으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게 반주법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또 이 반주법 하면 또 좋은의 사모님이니까 그렇죠.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화성하게 귀재시니까 네, 이렇게 반주법도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그러면 찬송가를 부탁해 퀴즈 한 번 더 알려주시죠, 목사님. 네, 오늘 퀴즈는요. 1929년경 이 미국에 이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로 인해서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번 경제공황, 2번 9.11 테러, 3번 남북전쟁, 4번 아간파천. 네,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S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라이브 찬양들은 외 한 분께 드립백 커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부탁해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피치맘을 검색하시면 찬송가를 부탁해 찬양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찬송 473장 아, 내 맘속에 조은혜 사모님의 연주로 또 김영준 목사님의 목소리로 라이브 찬양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모든 것 찬송가를 부탁해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 떠나 살까